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연구원의 민지영입니다. 메타버스는 국방을 어떻게 바꾸나라는 주제의 2부입니다. 지난 1부에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방의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미군은 메타버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군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1부 마지막에 미군의 메타버스 기술 활용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도 기존에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컨스트럭티브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등의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주로 활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전한 메타버스 기술들이 군사 분야의 활용도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군의 메타버스 기술 활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세대 병사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하여 맞춤형 컴퓨터 게임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신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하여 교육 훈련 분야를 혁신하고 또한 실제 작전 영역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 융합한 기존 체계의 고도화 및 신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군은 맞춤형 컴퓨터 게임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컴퓨터 게임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놀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근래 미군은 디지털 세대가 본격적으로 입대 대상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학습에 익숙하며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납니다. 미군은 이런 세대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각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게임을 교육 훈련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은 병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개발 비용이 기존의 시뮬레이션 또는 시뮬레이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019년 미 랜드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훈련용 게임은 시뮬레이터와 비교하면 물리적 충실도는 낮으나 심리적 충실도는 절대 낮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세대 병사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훈련용 게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는 운영 플랫폼과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영 플랫폼은 접근성을 위하여 모바일과 PC를 주로 활용합니다. 활용 목적은 군사 이론 숙지, 작전 절차 숙달, 전술 훈련 등입니다. 또한 군사 작전의 이해, 신병 모집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군은 현재 수백 여종의 교육 훈련용 게임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군사 이론 숙지를 위한 것으로 Equipment Identification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적 장비의 식별을 교육하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적 무기에 관해 두꺼운 그 책자 매뉴얼로 되어 있던 것을 게임 형태로 구현하여 병사들이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사들이 게임 방식으로 적 장비에 대해 숙지하고 퀴즈 형태로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랜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는 전장의 지도 해석이라든가 작전을 수행하는 경로를 탐색하는 절차 등을 게임으로 교육합니다. 병사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작전 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Observed Fire Trainer라는 게임입니다. 포병 관측병이 사격 지점의 좌표 측정과 화력을 유도하는 절차를 교육합니다. 네 번째는 TC3 Sim이라는 게임입니다. 이는 전장에서 부상당한 병력의 치료와 같은 사상자 관리를 교육하는 군 의료 훈련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VBS라는 가상 전장 게임이 있습니다. 전술 훈련이 가능한 3차원 게임으로 개인으로부터 중대까지 동시에 해당 게임에 접속하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장 시나리오를 통해 소규모 부대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한 전술 훈련을 지원합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몰입도 높은 교육 훈련용 게임입니다. 병사들이 흥미도 가질 수 있고 임무도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군도 이와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과 효과 그리고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군도 이런 컴퓨터 게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군의 메타버스 활용에 관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군은 최신 증강현실 기술 도입하여 교육훈련 분야를 혁신하고 또한 실제 작전 영역으로도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군이 증강현실을 활용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전투기 조종사용으로 개발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한 예입니다. 전투기에는 보통 한두 명이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F-16 전투기는 조종사 혼자 조종뿐만 아니라 표적 획득, 무장 투하 등 모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투기는 구조적으로 시각적인 음영 영역이 많아서 외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제한됩니다. 전투기 조종사용 디스플레이는 조종사에게 외부 상황, 비행 상태, 표적 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조종사가 통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증강현실 기술이 최근에 더욱 혁신적으로 활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최근 발전된 증강현실은 전투원 자신이 직접 보는 현실 정보에 추가하여 해당 전장에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전투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증강현실이 전장에서 전투원의 정확한 상황인식 그리고 빠른 판단과 반응을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박사님, 잘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전을 수행하는 전투원에게 작전 대상 건물의 내부 및 후면에 관한 공간 정보와 거기에 있는 적의 상황을 착용한 고글을 통해서 제공하면 전투원은 해당 전투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전투기 조종사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근 증강현실 기술로 기능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칠흑같이 어두운 야간에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만든 3차원 지형 정보를 조종사 시야와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정보를 제공하여 조종사의 대처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장비 유지 보수에도 증강현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로 수행해야 하는 유지 보수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 예전에 일일이 매뉴얼을 보면서 하던 것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병이 야전에서 부상한 병력을 치료할 때 증강현실로 의무병에게 부상자의 건강기록과 치료 방법을 원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작전 분야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하고 있군요. 그럼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미군은 요즘 기존의 야전훈련 시뮬레이터의 증강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전훈련의 경우 기존에는 전장을 실제 그대로 구축해야 했으나 현재는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전장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장의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에게 증강현실로 자신 이외의 객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전투할 때와 유사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즉, 훈련병은 증강현실이 구현하는 아바타들을 대상으로 임무를 현실감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뮬레이터와 증강현실을 결합할 경우 실제 현실에 비하여 부자연스러웠던 시뮬레이터의 조이스틱과 같은 조작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경을 전적으로 시뮬레이터로 구현하는 것보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이 현실감은 높이고 비용은 줄인다는 말씀이네요. 미군의 메타버스 활용 동향으로 언급하신 세 번째, 즉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 융합한 기존 체계의 고도화 및 신규 체계 구축에 관하여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군의 최신 훈련 체계인 STE, 즉 합성 훈련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교육 훈련을 대상과 목적에 따라 실기동 훈련, 시뮬레이터, 컨스트럭티브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연습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 파편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복잡한 현상이잖아요. 따라서 미군은 이러한 교육훈련 방법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거시 훈련 체계들의 통합훈련 환경, 즉 기존에 독립적으로 구축된 체계들을 연동하여 통합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제각각 구축된 체계들을 연동해야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스템의 복잡도도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군은 비용과 시스템 복잡도 증가로 인해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 미 육군은 그때까지 추구하던 통합훈련 환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레거시 체계들을 연동하여 통합하는 것보다는 아예 새로운 개념의 훈련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과 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과 활용 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상된 훈련 환경이 바로 STE입니다. STE는 다양한 훈련 체계를 단일 플랫폼에 구축하는 합성 환경입니다. 기존 레거시 체계들의 통합은 상호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체계들을 연동을 통해 통합하는 방법이라면 이 STE는 상호 운영성과 개방성을 강화한 환경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보화 체계 구축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는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는 아니고 기본 개념을 공유하는 다양한 체계들을 합성하여 운영하므로 지금도 다양한 서브 체계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서브 체계를 합성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STE는 최신의 메타버스 기술을 융합한 체계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술들을 활용합니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융합한 믹스드 리얼리티, 즉 시뮬레이션된 물체, 지형 또는 캐릭터를 겹쳐서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혼합현실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감과 몰입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라이프로깅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훈련 결과를 공유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 육군의 아이베이스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는 통합 시각 증강 체계로서 방금 말씀드린 STE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것입니다. 미 육군이 2018년부터 차세대 보병 전투 지원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iBase는 전장에 있는 병사의 상황 인식 장비들을 헤드셋 기반의 패키지에 통합하여 증강 현실을 구현합니다. 이는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10년간 총 218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12만 대의 아이베이스 헤드셋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조 원 정도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하나의 체계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이 30조 원이라고요? 정말 국방비 천조국 답네요. 우리 군에게는 아직 요원한 체계겠네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일 겁니다. 최초에는 근접 전투 부대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재는 브래들리 같은 차량 또는 헬기 승무원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베이스는 고글, 센서, 소형 컴퓨터 퍼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글은 MS사의 상용 증강현실 머신인 홀로렌즈 HMD를 군용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센서는 저조도 및 열화상 센서로서 야간에도 인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컴퓨터 퍽은 개별 병사의 전투 및 훈련 데이터를 수집 통합하고 UAV 등의 정보 수집 체계로부터 정보도 수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장비 구성이네요. 그래서 한 세트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군요. 그럼 이 아이베이스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전투원에게 전장에 대한 정보와 전투 지휘에 활용합니다. 증강현실로 지형 정보, 적의 위치, 아군 상황, 그리고 작전 지시를 병사의 시야에 투사시켜 줍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변 야간 투시 장비가 획득한 정보들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전투원의 전장 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장시켜줍니다. 전차, 장갑차 등은 생존성을 위해서 작전 중에는 해치를 닫기 때문에 외부 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활용하면 탑승 승무원에게 외부 상황을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책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융합한 혼합현실을 통해 임무리허설 또는 교육훈련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미군이 구축하는 이런 체계들은 아직까지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될까?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미래 국방 환경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리 군이 당장 미군과 같은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로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과 활용 비용의 감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기술의 발전 동향을 잘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는 민간에서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관련 기술이 군보다는 민간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군 자체 개발보다는 발전된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강현실은 실제 작전 수행과 교육 훈련을 혁신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우리 군도 적용 방안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미국 내 아이베이스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아직 고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고 관련 기술의 성숙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투기 운용, 특수작전부대와 같이 당장 기묘한 분야부터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하여 구축 방안을 연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둘째, 기존 체계를 고도화할 경우 최신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디어만 있고 기술, 비용 보완 문제 로 보류되었던 교육훈련 체계들의 구축 가능성도 재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군의 과학화 훈련 종합 발전 계획, 디지털 교육훈련 방안 등의 기획 문서에서 미래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으나 비용 기술의 문제로 보류된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과 활용 비용의 감소로 군이 예전에 기획했었으나 보류되었던 체계를 이제는 구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우리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교육 훈련용 컴퓨터 게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의무 복무 기간의 축소와 야외 교육 훈련장의 감축에 대응하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로깅 기술을 활용하여 군에 대한 체험, 군의 자식을 보낸 부모들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인 IMD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세계 디지털 경쟁 순위에서 6위였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분야는 우리나라도 성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군도 고효율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이슈가 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